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라는 걸 생각하면 이 신학적 변질, 이 신앙의 변질이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론의 변질, 인간론의 변질입니다. 내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아닌가? 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인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님들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참,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런 현대 영성에 참 많은 우려를 나타내지만 그 중에 한 분인 CBS의 잘잘법에 나오는 김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그 방송국에서 CBS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내용이 맞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여 생각해 보고 또 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이런 자료들이 얼마든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영성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본인 스스로도 그걸 맞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제 그게 참 이런 영성의 문제, 관상기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 이런 것들이 프랭크 루박이나 로렌스 수사 이런 데 영향을 입은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영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큐티 이런 걸로 말하니까 이제는 거부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큐티에 대해서 말씀하면 너무 거부 반응이 큰 거죠. 왜 내가 하는 큐티를 뭘 하나? 큐티가 뭐가 잘못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 처음에는 정말 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참 순전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관상 큐티, 관상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임재 경험 이런 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자연히 금방 말씀드린 프랭크 루박 또 로렌스 수사, 로렌스 형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이 했던 관상 기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목사님들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 시간에 CBS의 그 잘잘법에 나오는 김기성 목사님의 영성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여기 자료들을 보시면 놀랍게도 2019년 한양대학교 목회자 영성 세미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한양대 채플에 이렇게 한다 하면서 여기 한양대학교와 한양대 교목실이 주최하는 이번 영성 세미나에 목회자와 전도사 신학생을 대상으로 여기 뭐라 했습니까?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가 개회에 설교를 하고 이민재 목사가 강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내용을 잘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과거에 70년대 한국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 이제 그런 건 지나가고 그것을 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부흥회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라고 할때 성서 일과를 통해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렉티오 디비나 이런 것, 성만찬, 홀리 커뮤니션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사실 이런 거는 거의 이런 이 관상의 영성 또 거룩한 렉시오 디비나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이런 것은 로만 카톨릭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접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여기 2017년도에 한양대 목회자 영성 세미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해서 여기 똑같이 그렇죠. 김기성 목사 영성과 설교, 그 다음 여기 이덕주 교수,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교회와 영성, 이민재 목사 앞서 나왔던 거, 영성과 관상기도, 또 여기 뭐 여러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교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똑같이 내용을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앞에 이 기사와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그죠? 성서일과에 따른 말씀, 거룩한 독서, 관상기도, 성만찬, 영어만 몇개 빠졌지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그 김기성 목사나 또 여기 이민재 목사나 관상기도의 전통에서 하는 그런 이 한양대 목회자 영성 세미나. 그러니까 한양대 목회자의 영성 세미나 이렇게 말하니까 한양대 목회자의 그런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지금 앞에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2019년도잖아요. 또 여기 2017년도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관상기도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그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이 칼바르트의 이그 책에 칼바르트의 로마서, 이 칼바르트의 로마서의 추천서를 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를 말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한국의 이 초창기 그야말로 이 기독교가 좀 틀이 잡히고 그렇게 해갈 때이 박형용 박사의 정통 신학과 이 개혁 신학의 그 반대적인 아주 강력하게 그 반대적인 요소를 부르짖은 것이 김재준 박사가 말했던 그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거든요. 그 칼바르트의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건데 어저께하고 지난 앞선 거기에서 자료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이그 경제 교수의 그 폴틸리의 되새김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기사 자료를 말하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성서가 말하는 만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말하는 그 전적인 타자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도 뭐라 했습니까? 레닌보다 더 급진적인 그런 혁명, 그런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혁명이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칼바르트였어요. 그냥 단순히 뭐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칼바르트의 신학은 이론적 사색으로만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헤겔의 그런 변증법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딱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 딱그 하나님이 아니고 헤겔의 변증법에 의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정반합을 통해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현실에서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신인 거죠. 근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김경재 교수가. 성서가 말하는 만인의 아버지, 김재준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칼바르트의 사상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정통 신학에 대항해서 심은 그 칼바르트의 신학을 심은 김재준의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응답하는 표현이 다르고 성서를 접촉을 못하고 예수의 생애와 삶을 직접 접촉을 못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원효 태계 율곡 동학 최재우 전봉준 또 이름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무한사발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했던 하나님을 성서의 하나님이라고 본다. 이걸 뭐라고요? 이게 토착화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를 가져오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저 서양의 선교사가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이란 꼭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저 옛날부터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무란사발 떠놓고 빌었던 그 하나님 그때는 하느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는 토착화 신학에서. 그리고 그 신이 같다 이거예요. 그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이요. 알고 따라가든 모르고 따라가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그냥 신학적 호기심이었지.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라고 생각하고 가는 분도 혹이 있겠죠. 그렇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글을 보고 이런 자료를 보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길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용성 이렇게 말하면서 그 스카펙이나 선불교로 갔던 스카펙이나 뭐 워치만이나 뭐 수많은 그런 용성에 또 보네퍼나 키르케고르나 C.S. 루이스나 뭐 이런 수많은 사람 또 현대 영성의 인물들이 또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와서 성령론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그 영성이라는 흐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 로렌스 수사 책 보여주면서 말했잖아요. 그 깨달음, awareness라고 말했듯이 결국 모든 이런 종교의 신이라는 것이 다 같은 거죠. 갈바르트는 전적인 다자라고 말하고 틸리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할 뿐이고 여령 교수는 something이라고 말하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 하든지 뭘 하든지 공이라 하든지 불교에서 공이라 하든지 뭐 선불교에서 뭘 하든지 같은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말했듯이 이 갈바르트의 로마서의 추천서를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갈바르트의 로마서에 이 로마서 주석에 추천서를 쓴다고 그러면은 갈바르트를 1도 모르고 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갈바르트의 로마서를 일반 아주 그냥 처음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읽겠습니까? 적어도 목회자들이 먼저 읽고 신학 교수님들이 읽고 어느 정도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읽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에 추천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르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뭐 출판사에서 뭐 한번 뭐 이런 행글 뭐 다른 사람이 대필을 했다든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내려오면은 여기 말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 여기 이제 추천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추천평. 여기 누굽니까?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이 김기성 목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존은 도약을 감행합니다. 도약이 뭔지는 신의 산언약과 도약, 프란시스 셰프의 제 박사학위 논문인 프란시스 셰프의 도약 반대론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실존은 반드시 도약한다라는 것을 이 김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말하는 이 칼바르트가 지극히 그런 실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관상기도, 그죠? 영성 세미나라고 할 때 관상기도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촘촘하기 이를 데 없는 신학적 사유를 이렇게도 유려한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오늘날 성경이 사람들 속에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밝고 다른 말로 빚어진 신학과 설교의 언어 때문이다. 바르트의 로마서는 그러한 상투성에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의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칼바르트가 그런 상투성에 벗어난 좋은 안내자가 된다면 여기
김경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김재준 박사의 신정통주의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 하나님과 같은 건데, 그러면 여기 김기석 이 정파계 목사님이, 김기석 목사님이 말하는 좋은 안내자가 된다는 건, 그럼 우리 보고 그러면은 지금 주일날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거는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 하나님과 같은 거니까, 아니 굳이 교회 올 필요 뭐 있어요? 집에서 그냥 장독대에 물 한 사발 떠놓고 빌면 되죠. 여기 보십시오. 김도훈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김영봉 와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 그 다음 김진혁 해플 트리니티 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손희영 행복을 나누는 한학교의 담임 목사, 그 다음 유진 피터슨, 오성현 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유해무 고려신학대학원 교육학 교수, 이용주 숭실대학교 기독학과 조직신학 교수, 전철 한신대학 신학과 조직신학 교수, 알리스트 맥그레스. 이야, 놀랍잖아요. 알리스트 맥그레스 얼마나 이렇게 책을 많이 쓰고 했는데도, 그죠? 여기 뭐랍니까? 로마서가 현대신학의 위대한 전환점들의 기원이라는 사실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김재준이가 말하듯이, 이 칼바르트가 말하는 이 로마서의 신이요, 그 전적인 다자라는 거, 결국은 그냥 물 한 사발 떠놓고 빌어도 되는, 또 그리고 어떤 거라 했습니까? 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혁명이 되는 음하무시한 그런 신론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총칼로 죽이고 기독교를 단합하고 죽이는 그런 수많은 장면을 뭐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건,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죽임을, 살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혁명이라고 하면서 그게 신을 전적인 다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관상 기도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가지는 함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도약한다. 반드시 도약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가 요 자료 하나 더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보면 변순한 신학 바로보기. 제가 이 왜,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앞서 말씀대로 칼바르트의 그런 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전적인 타자, 그렇게 말할 때 토착화 신학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이론적, 신학적 사색만이 아니고 이 현실의 그 해결적 변증법처럼 계속 발전되어 가는 그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발전되어 가는 전쟁과 탄압과 이 종교를 탄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피비린내 나면서 그걸 사회주의 혁명, 레닌보다 더 잔인한 혁명으로 가야 되는 걸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론의 그런 내용에 결국 그게 전적인 타자로 이어지는 거, 그게 토착화, 물 한 사발 떠놓고 빌은 그 신과 하느님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 변순환을, 뭐 전 감리교 신학대학장 변순환을 말하면 어떻다 했습니까? 토착화 신학의 대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여기 고인의 10주기를 맞았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변순환 신학 바라보기. 여기 10주기에 누가 나와요? 김기석 청파교회 담임 목사. 이런 일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한,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김기석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은 칼바르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 신론을 따르고, 또 변순한 토착화 신학을 말한 그
하나님을 전적인 다자를 말하고 또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 조상이 정한수 떠놓고 무란사발 떠놓고 빌었던 그 하나님, 그 김재준의 표현, 그런 게 다 같은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 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대성적 기독교, 토착화 기독교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관련되고 맞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정말 이런 토착화 신학의 이 변순한 신학 바로복이라고 말하면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데 글을 싣고 관상 기도를 하고 이 갈바르트의 로마서의 추천서를 쓰고 여러분이 정말 판단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CBS에서 잘잘법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신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내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또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말하는가? 왜 그렇다고요? 구원론이 완전히 변질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은 또 그야말로 무늬만 기독교이지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상으로 도약하는 기독교, 관상기도, 관상의 영성으로 제가 QT나 관상기도나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영성 읽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이제 거부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 우리가 잘 보면 뭐든지 보이잖아요. 방향성이라는 게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끝에 가서 돌이킬 사람은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간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참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가 또 뭐 처음부터 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었고 저도 그냥 뭐 여기가 맞는가 저기가 맞는가 뭐 제대로 알지 못했었죠. 우리 삶에서 또 뭐 다 부족함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냥 방송에서 말아서 그냥 뭐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하시고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말씀 그대로의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 성경 그대로의 인간, 성경 그대로의 구원론,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